피부가 워낙에 맑고 투명해서 헤어 컬러가 피부에 물든 것처럼 비친 것처럼 블러셔를 감싼 듯이 표현해줬어요. 굵게 흐름만 주는 웨이브로 자연스럽게 연출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의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다겸입니다.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푸름입니다. 이번 우주소녀 미니앨범 컨셉인 네버랜드를 잘 표현하기 위해 멤버들 각자 개성을 가진 팅커벨을 연출을 해보려고 저희가 그쪽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맑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헤어 컬러도 맑은 쪽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굵게 흐름만 주는 웨이브로 자연스럽게 연출해보았습니다. 1번 앨범에서 선아 씨 같은 경우는 피부가 워낙에 맑고 투명해서 헤어 컬러가 피부에 물든 것처럼 비친 것처럼 광대에 블러셔를 감싼 듯이 표현해줬어요. 립은 맑은 체리 컬러의 틴트를 사용하고 그 위에 글로스를 얹어주어 여리여리함을 표현했습니다. 수빈 씨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크림 블러셔를 이용해서 애플존에 동그랗게 발라주어 작고 귀여운 팅커벨을 표현했습니다. 수빈 씨처럼 크림 블러셔를 바를 때 꿀팁은요, 크림 블러셔에 경계가 생겨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좀 더 페일한 가루 타입의 블러셔를 덧발라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번에 헤어 컬러가 가장 크게 변한 멤버는 다원 씨인데요, 기존에 되게 어두운 컬러로 갔다가 밀키한 베이지 브라운 느낌으로 탈색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색을 입혔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촬영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너무 예쁘다고. 다영 씨 같은 경우에는 무빙 티저 때는 중단발이었어요. 근데 버터플라이에 머리를 쓴 안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뮤비 찍기 전에 조금 더 잘랐더니 경쾌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정말 다영 씨랑 찰떡으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켓 촬영에서는 수빈 씨 볼터치 위에 제가 들꽃으로 만든 아파를 붙여줬는데요. 수줍은 볼리에 꽃으로 주근깨를 만든 느낌을 줘서 수빈 씨도 너무 만족스러워했고 컨셉이랑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았어요. 다영 씨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짬이 나는 시간에 저희 스태프들 고데기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데뷔 5년 차이니까 거의 원장님 수준이라고 예쁘게 웨이브 말아달라고. 정말 친화력이 좋고요.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네버랜드 타이틀곡인 버터플라이 헤어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성동화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세요.